안녕하십니까. 한국공간정보통신 대표 김인재입니다. 1995년 4월 28일 아침 7시 92분경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대구에서는 출근길로 아주 분주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학교 가는 사람, 직장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지하철 공사장 현장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공사장은 지하라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먼지가 복공판이 엄청나게 크는 복공판이 막 사람 몸을 때리고 유리 조각이 흩어지면서 엄청난 처참한 결과를 가져왔죠. 그 사고로 학생들을 포함해서 101명이 죽고 20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사한 사고가 얼마 전에도 있었죠. 너무 발에 올리기도 안타까울 정도의 굉장히 힘든 사고죠. 그런데 이 사고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미연에 알았습니다. 어디서 가스가 새고 있었는데 가스가 어디서 어떻게 새고 있는지 서로 막 우왕좌왕한 사이에 우리가 흔히 말로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쳤죠. 그리고 정보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세계 3대 사건을 냈고요. 얼마 전에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봤겠지만 좌표를 알려달라. 좌표를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인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저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만들어진 기술이 GIS라고 합니다. 공간에 대한 정보 기술인데 지오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는 공간정보통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지는데요. 저것을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까지 다 정보화를 합니다. 방사능에 대한 정보, 바람에 대한 정보, 태풍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는 것들이 GIS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봅니다. 문화재 정보, 집안 정보, 혹은 어떤 시추 정보, 혹은 극지방에 대한 그런 정보들, 이러한 정보들이 하나의 GIS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는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정보에 대한 표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세계 최초로 만든 지하시설물 시스템입니다. 땅속에 투명 엑스레이처럼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런 것들이 적용이 됐더라면 어땠을까요?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겠죠.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전자회사에서도 저희 회사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큰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스템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는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이렇게 보면서 바로 화재 정보를 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한강에 물이 찼다. 그럼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얼마만큼 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이 GIS 시스템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이 차오면서 물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내가 피하는 부분들을 어디에 어떻게 갈 것인지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보통의 경우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실제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침수될 것인가,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지리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갈등도 해소합니다. 과거에 사폐사회라고 해가지고 시민사회단체하고 정부 측하고 굉장히 충돌이 있었을 때 어떤 대안 노선을 봤더니만 실제로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더 많은 에너지 혹은 또 더 많은 녹지 파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는 그런 장치로서 공항정보 통신을 이용했고요. 혹은 태풍이 발생했을 때 태풍이 하나 생기면 그 등시의 중심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하나의 태풍이 나오면 예상 경로를 이제는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지금 도시의 에너지를 누가 어디에서 많이 쓰고 있는지, 열섬이 어딘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 또 건물 에너지 정보와 이런 시스템이 결합이 돼서 공간 정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들 때도 가장 그 효율적인 시스템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새로운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아까 전에 그 새 주소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소 정보가 가진 자들의 정보였습니다. 지적,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의 어떤 지역에는 지적이 주소잖아요. 옛날에는 지적이 하나의 땅 안에 약 3천 명이 삽니다. 수백 가구가 살고 있는데 주소가 하나밖에 없어서 우편물을 전달하기가 너무 힘들고 출동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지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도로명 주소 체계를 만들어서 굉장히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내비게이션 많이 써보셨잖아요. 옛날에 내비게이션은 적당한 지역에 가면 항상 멈추죠. 목적지에 왔습니다. 근처에 왔습니다. 알아서 찾아가세요. 요즘 안 그러죠. 그게 도로명 주소 체계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 앞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기술인가,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은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높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런 공간정보 기술에서 저는 함께하고 나누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정보 기술로 가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른 데서 올린 그런 공간의 데이터베이스가 과연 여러분들 것일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올리는 순간에 그분들은 자기 광고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저희 회사는 아까 그런 사업을 하면서 3TB의 공간 DBMS하고 8천만 건의 주소 정보, 그다음 오픈 API, 400만 건의 POI라고 해서 내가 흥미로운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기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돈을 저는 천억 이상 벌어봤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세션의 주제이기도 한데 커뮤니티 앤 컬러버레이션이라고 하죠. 함께하고 나눌 때, 그때 더욱더 가치 있는 정보가 됩니다. 함께 공유하면서 협업으로 만들 때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하고 이런 행동들이 결합이 될 때 더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벚꽃 너무 예쁘죠? 저 예쁜 벚꽃을 여러분 혼자만 보고 싶습니까? 아니죠.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을 겁니다. 멋진 단풍입니다. 제 딸이 이걸 아주 멋진 그림을 그려서 보내줬는데요. 이 단풍이 과연 설악산에만 있을까요? 아니죠. 주변에 은행나무가 너무 좋고 윤도현 밴드에서 나온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가을 우체국 앞에서 우리는 어떤 누구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그걸 알려주고 싶죠. 그런 것들이 아까 만들어진 그런 정보와 커뮤니티와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합쳐질 때 어떤 커뮤니티 매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골목에 숨어있는 그런 상권들, 어떤 특정 포털에 돈을 내야만이 정보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정보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같이 결합이 되고, 그러면 골목 상권도 더 좋아지고 위험하고 어려운 지도를 통해서 위험한 지역은 빨간색, 어떤 주변은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하고 싱크홀이 생길 때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커뮤니티 매핑이 됩니다. 저는 세바시를 준비를 하면서 공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뭐냐? 전통적인 공간이라는 부분이 있고 경제개발 시대의 공간이 있고 더불어 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공간은 땅 따먹기죠. 이웃 간에 싸우고 전쟁, 국가 간에 전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 시대는 투기입니다. 돈을 만들고 굉장히 미사여구를 얘기를 해도
그런 투기 시대에서 더불어 사는 공간을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고 내 가족, 내 아이와 함께 놀았던 그런 공간들, 내가 아까 전에 벚꽃이나 내가 또 예쁜 단풍을 봤을 때 그 단풍을 타인과 공유하고 정말 괜찮은 집을 봤을 때 함께 알려줬을 때 더불어 사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험을 없애고 좋은 데는 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가 생각한 공간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생각한 공간은 정말로 가진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여러분들의 꿈과 여러분의 듣던 지혜와 여러분의 경험을 제가 큰 사업을 하면서 만들었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큰 데이터베이스와 저희 경험과 자산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정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동의를 해주신 것은 그 박수는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과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천 가지 이야기, 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얘기를 함축적으로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은 거의 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들과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을 함께 나누고 세상의 모든 정보는 IDC나 같은 데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90% 이상이 공간정보와 함께 움직인다고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만드는 세상을 바꾸는 플랫폼의 기본이 공간이라는 것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정말 바라고 꿈꾸는 세상은 빨리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